치매 책임제 요양보험 대상 중복, 재정 악영향 유발? 치매 책임제와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 중복이 노인 돌봄 재정에 악영향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와 요양보험의 관리 대상자가 경증 치매 환자로 유사해 서비스 중복과 치매 전담 관리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성은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 시대 노인 장기 요양보험과 노인 돌봄 재정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은 2008년 5,549억 원에서 2020년 약 9.5조 원으로 증가했으며 치매 유병률 고려 시 요양보험 등 노인 재정 지출은 지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먼저 지난 2019년 4월 기준 인지 지원 등급의 장기 요양 이용률이 24.2%에 불과한 점을 대상자 중복의 효과성 저해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안심센터 기능도 인지 기능 저하 검사 등 조기 검사의 편중에 예방적 관리 기능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센터 기능 강화보다 치매 전담형 장기 요양기관 확충, 치매 전문 병동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최성은 위원은 돌봄과 의료 필요도에 따른 지원이 원활도록 지자체 역할 강화와 중앙지방의 재원 분담 체계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2020년 기준 노인 돌봄 부문의 총 지출 규모는 약 16.4조 원으로 추산됐으며 이 중 치매 관리 사업은 1,889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치매 극복의 그날까지 디멘시아 뉴스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